16비트 킥 해보자. 간만에. 어? 점검 좀 해보자, 진짜. 카메라 네.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. 죽었어. 경우의 수 연습 한번 해봐. 자, 1부터. 한 개씩이요? 템포를 느리게 잡아가지고 그냥 한참 기다렸네. 나쁘지 않은데 지금 1부터 쭉 갔잖아. 뭐가 제일 편해? 1이요. 그지? 그 편한 느낌을 나머지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. 가끔 16분음표에 해당되는 자리들은 1에서 그 편안하게 밟았던 느낌이 아니라 되게 그 과한 그 힘이랑 막 스피드가 붙는 듯한 그런 게 보이거든. 맞아요. 너무 갑자기 승부하는 거 아니야? 아니 제가 느껴져 하면서? 뭐 때문이냐면 제가 2, 4, 6, 8 짝수 거 할 때 엇박자 나가는 거 할 때 심리적으로 엄청 쪼여요. 그러니까 나갈까 봐.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것도 되게 중요해. 맞아요. 내가 좀 약한 부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 이거 잘 안 될 텐데 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오작동이 맞아요. 난다고. 티가 나요. 스스로 느껴요. 그래서 다른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쭉 연습하는 것도 괜찮고 일을 기준으로 계속 연습하는 게 좋아. 처음 첫 박에 들어가는 그 킥의 모션이랑 밟히는 느낌이랑 강도랑 뭐 이런 것들을 다 다른 위치에서도 똑같이 대입이 되게끔 그렇게 연습해야 뭔가 이상한 오버액션도 안 나오고 소리도 고르게 나오게 되고 편안하게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발 모양을 직접 눈으로도 보고 비터가 얼만큼 움직이는지도 눈으로 보고 또 다리가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고 항상 뭔가 삐거덕 거리잖아. 특히 녹음해서 들어보면. 맞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첫 방 느낌이 다른 자리에 들어가도 계속 나올 수 있게끔.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지금은 뭐 클릭 없이 했는데 메트로놈 들으면서 정확한 박자에 맞춰서 이런 연습을 하면 리듬이 훨씬 더 깔끔해지고 탄탄해질 수 있겠지. 하나하나씩 하는 연습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자리에는 항상 첫 방은 집어넣고 이제 하나하나 붙어가는 형태로. 한번 해볼까 잠깐?
붙어 있는 쿠쿵, 이 더블킥에 해당되는 애들은 조금 뭐 다른 개념이 적용될 수가 있긴 한데 어찌 됐건 네. 킥이 좀 같은 느낌으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끔 보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. 킥이 너무 컸다가 작았다 막 오락가락하면 부실해야 되다고 하나? 리듬 느낌이 되게 어색해. 다른 연주자들도 그 리듬을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겠지. 특히 베이스 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일정하게 치는 연습도 필요하고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음이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아무리 일정하게 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는 것들도 나와 나중에 하다 보면.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고 일단은 좀 느린 템포에서 하나하나 좀 일정하게 밟는 연습이 먼저 선행이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질 거야. 뮤트 한 개도 안 보였잖아. 네. 지금 저기로 보이죠? 여기로 아주 잘 보이고 있지. 이게 뭐냐면 그냥 뭐 시중에서도 마트 같은 데서도 아마 팔 거야. 네. 자동차 세차할 때 그 유리 닦는 융이라고 해야 되나? 네. 극세사 천이라고도 하더라고. 인터넷으로 주문해도 되고 이걸로 뮤트를 하니까 소리가 정말 깔끔하게 되게 잘 잡혀.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. 우리는 귀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림샷 성애자니까. 림샷 성애자. 그리고 집게는 그냥 문구점에서 파는 거. 이걸로 탁 집게만 하면 끝. 그래서 이거 수건을 어느 위치에 잡아주냐에 따라서 소리가 또 되게 많이 달라져. 또 그런 재미가 있어요, 연습할 때. 지금은 어느 위치예요? 지금은 좀 살짝쿵 뮤트한 그런 느낌. 오버톤을 줄이는 느낌? 그러니까 스네어마다 치면은 그 약간 깡깡거리는 그런 소리 뭔지 알지? 네. 그 소리를 죽이고 볼륨도 살짝 줄어드는 그런 정도의 효과? 쌩 소리 들려주세요. 이렇게 귀가 아픈데 얘를 쓰면은 소리가 많이 포근해지지. 확실히 비교되지? 네. 이거는 좀 더 큰 사이즈인데 잘랐어, 너무 커서. 그래서 얘를 아예 덮어서도 쓸 수도 있어. 덮으면 한결 더 포근해지는 소리. 되게 옛날 그런 비티지한 사운드. 얘는 치면은 아무래도 얘가 너덜너덜해질 것 같아. 그래서 이렇게는 뭐 쓰는 것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필요에 맞게끔. 오. 완전 달라지니까. 우선 이렇게 수건을 이용해서 뮤트를 하면 뭐 굳이 큰 돈 안 들이고도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. 라틴 음악.